네, 아, 자, 이맘때쯤이면 팬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골 50. 아, 네. 또골 50이 이제 명단을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아, 간단히 또골 50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아, 골 부탁드릴게요. 50은 이제 네. 글로벌 축구 네트워크, 글로벌 축구 미디어 골닷컴이 42개 에디션에 약 500여 명의 기자진이 이제 투표를 해요. 그렇죠. 예, 네, 그분들이 이제 선정을 해서 세계에서 한해 동안 축구를 가장 잘했던, 활약이 가장 컸던 선수 남자 50명, 여자 여자 50명 50명. 선정하는 또 대규모의 그런 발롱도르에 이제 뒤를 바짝 쫓고 오, 있는 저는 뭐 또, 좀, 신뢰도 면에서는 발롱도르보다는 좀 높지 않나. 왜냐면 좀 발롱도르에 대한 뭐 투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발표가 되고 나면 좀막 왈가왈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골50은 뭔가 명단이 발표되면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선수들의 어떠한 그런 현재 기준에 맞춰서 그래도 제일 최적으로 순위를 선정하지 않았나. 네, 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잘 준비했어. 네. 잘해, 잘했어. 네. 근데 이번에 사실 전에 골 50은 이제 각 에디션별로의 뭐 편집장, 팀장 또 주요 기자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느라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선수들의 인기나 선수들의 임팩트보다는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스탯, 그 선수가 그치. 팀의 기여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고 해요. 이번에는 이제 50명을 일단 그 기자진이 뽑고 그 네. 5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팬 투표를 아, 진행을 해서 요런 것들 참 좋지. 약 2주간. 이게 사실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다 아, 보니까 그렇죠. 전 세계 42개 에디션이 있다 보니까 그 에디션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팬들이 네. 직접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고 그렇죠. 무려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와, 2,300만 번의 투표가 지금까지 2주 동안 투표수가 이루어졌어. 2,300만 정도가 넘는 그쵸? 거면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150개국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국뽕 국뽕이지? 다각 국가별로 국뽕이 들어갈 수 있는데 2,300만 번이면은 그 국뽕에 대한 표본이 넓혀진다. 그치, 그치, 그치. 근데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집계를 하면서 특색 있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뭐 누가 1등이 누가 좀 이렇게 높다 지역별로 있는데 있죠. 역시 코리아를 비롯한 아, 아시아. 아시아. 아, 손흥민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아, 이거는 뭐. 아, 그럼 폴란드 레반도프스키래. 아니 뭐 아. 아니 좀다 그런 거지 네, 뭐. 뭐, 그런 것들의 비율이 있지만, 또 이게, 우리가 또 국뽕이 젖을 수 있는 또 요소가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먼저 주요 선수들, 먼저, 뒤로 갈까요? 앞으로 이거 또 갈까요? 1등 한번 빡 네, 해야지. 1등부터 갈게요. 그래도 이제 골 50이 선정한, 최고의 스타 1위는 역시나, 리오넬 메시 메시. 선수입니다. 아, 네. 아, 뭐 메시 선수 참 이번에 올 시즌 또 지난 여름에 그쵸. 또 글로벌 전 세계의 그 축구 팬들을 깜짝 야 놀래킨. 깜짝 놀라게 했던 이적. 정말 축구 역사상 가장 큰 이적. 깜짝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에 바르셀로나에서 여덟 번째 라리가 득점왕에 오르면서 그렇죠. 아, 이 여덟 번 득점왕 했다는 건뭐말다 했다는 거지 뭐. 뭐 그냥 뛰면 득점왕이고. 또 하나. 코파 아메리카 드디어 메이저 대회에서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입고 리오넬 메시가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 네, 메시 올렸습니다. 선수가 이제 메이저 대회에 대한 트로피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그 있었지, 갈증을 좀 있었지. 푼 것들에 대해서 좀 높은 평가가 높은 있었다. 평가가 있었지. 사실 이게 또 이제 작년 시즌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작년 시즌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조금은 지금은 좀 이제 조금은 그런데. 부진하긴 하지만 이제 그 앞에 임팩트들이 강했기 때문에 메시 선수가 선정이 됐고 아, 두 번째는 역시나 뭐 메시의 계속되는 라이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도 올 여름, 지난 여름에 이제 이적을 하면서 메시와 함께 정말 이적 대형 가장 큰 아, 이적 시장에 방점을 찍었던 어떻게 그렇지. 보면 호날두 선수인데, 자, 친정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돌아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유벤투스 소속으로 세리에 A에서 29골을 터뜨리면서 와우. 이제 득점왕에 올랐었고, 와우. 뭐 유로 2020 올해 네. 21년에 열렸던 2020에서도 5골로 대회 최다 득점자의 그렇죠. 이름을 올리기도 이게 했습니다. 이제 지난 시즌의 데이터와 같이 함께 이제 진행이 되다 아, 보니까 그치. 이제 중간에 있었던 메이저 대회들에 대해서 성적들이 많이 반영이 됐고, 그래서 좀 이번 여름에 이제 메날두가 함께 이적을 하면서, 그치, 또 우리 그치. 또 항상 메날두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이 아. 둘의 이적, 그리고 또 1위, 2위, 가끔은 또 호날두가 한번 좀이 1위가 하고 싶고 메시가 2위가 하고 싶긴 한데, 이게 좀 뭔가 스탯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메시가 조금 더 위에 있는 뭐 여러 그런 가지 적이 스탯 보면 많았죠. 그쵸. 그리고 또 나이도 그래도 2년이 젊기 그렇죠. 젊기 때문에 때문에. 예,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메시가 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둘의 균열을 깼던 게 바로 3위 레반도프스키입니다. 아, 레반도프스키. 네. 사실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시즌, 지난해 골 50에 1위에 올랐던 그렇지. 선수로서 사실 뭐 지난 시즌에 이제 자꾸만 지난 시즌이라 그러는데 2020년도에 발롱도르가 있었다면 레반도프스키가 탈 수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발롱도르가 지난 시즌에 좀 취소되면서 그렇죠. 예, 조금 그 수상의 그 영광을 안 주고 아쉬웠죠. 했는데 어쨌든 올 시즌에도 굉장히 좋은 활약으로 골 50, 3위에 오르는 그렇습니다. 기염을 토했네요. 또 4위는 이제 모하메드 살라. 아, 살라 선수. 살라 잘했지. 네. 살라도 뭐 이제 프리미어리그 3개 시즌에서 최근 20골 이상을 터뜨렸던 정말 골잡이. 살라는 내가 요즘 보면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아. 아, 좋아졌어. 네, 몸이 더 좋아져가지고 살라는 그 코어가 너무 좋아서. 그렇지. 네. 아, 빠르고 무게중심 낮고. 그래서 또 이제 전 시즌에 대한 득점과 또 올 시즌에도 뭐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살라 선수 4위, 이제 5위는 이제 음바페 선수입니다. 사실 5위, 6위 같이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5위 음바페, 6위 홀란드. 그 또 두 선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후문이 있고. 또 이 선수들이 이제 나중에 메시 호날두 선수가 조금 더 나이가 지나서 없으면 이 두 선수가 거의 상위권에 오를 친구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음바페, 홀란드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또 중위권에 이제 또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올라와 주면 좋지 않을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네, 뭐, 네, 그 레벨에서 뭐 골든슛 받고 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아니 뭐 가능성 있지. 네. 어쨌든 은바페는 지난 시즌 한 40골을 터뜨리면서 모든 대회 기준 그리고 이제 리그원, 리그앙 득점왕도 차지를 했고 또 홀란드 같은 경우도 거의 뭐 41골 넣었어. 와, 대단하다. 41경기 41골. 네. 경기당 한 골. 이건 뭐 골잡이는 거. 골잡이지 뭐. 홀란드는 뛰기 시작하면은 뭐 못 맞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도 10골 터뜨리면서 득점 1위에 올랐던 홀란드 대단합니다. 아, 네, 그 이외에서는 이제 뭐 벤제마, 칸테, 데브라이너, 뭐 네이마르, 네이마르, 수아레즈 뭐 이런 선수들인데 다 관심 없고 17위에 손흥민 선수입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 손흥민.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17위보다 이 앞에 일자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7위 가야지. 네, 7위 가야지. 뭐, 그렇지.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이제 이게 국뽕을 빼도. 손흥민 선수의 레벨은 사실 10위권 아니지 않나. 손흥민 선수가 지지난해 예. 2019년 골 50에서 14위까지 14위까지 근데 이제 뭐 14위나 17위나 어쨌든 뭐 중상위권 그렇죠. 상위권이지 그래도. 네. 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17위, 포그바 선수가 16위고 18위가 이제 해리 케인 선수, 뭐 19위 돈나루마, 맨디 뭐 이렇게 손흥민 선수보다 조금 이제 밑에 있는 그러니까 밑에 랭크된 선수들의 이름을 보면 와 정말 대단한 선수 사실 많습니다. 근데 항상 주목해야 될게 맨날 뭐 윙의 최고봉은 누굴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스털링 아니면 손흥민 나오지. 왼쪽 윙 스털링 36위입니다. 아. 36이고 네. 그리고 또 한 명 저기 저 마레즈. 마레즈. 리아드 마레즈 또 마레즈 28위. 28위. 윙어들 좀 보면은 윙어들이 사실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윙어는 손흥민이지 않나. 그치, 뭐 오른쪽 합니다. 살라, 왼쪽 손흥민. 그래. 그렇게 가는 거지 뭐. 호날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니까.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하니까. 근데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골 50이 발표된 그런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저희가 했던 내용도 한번 참고하시면 또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빠질 수 없는 또 한 명의 선수가 있죠. 이게 여자 선수들에 대해서도 랭킹을 하는데 또 여기서도 진짜 국뽕에 차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야, 우리 또 첼시 위민즈 소속의 지소연. 야, 지소연 선수 대한민국 캡틴. 대한민국 캡틴 지소연 선수가 18위. 아, 50명 중에 18위. 세계에서 18번째로 축구를 제일 잘하는 네. 여자 선수라는 지금 의미고. 저는 또 제 개인적으로 또 이제 이 일자가 빠져도 되지 않나? 8위죠. 빠져도 되지. 네. 빠져도 되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승컵도 들어올리고. 우승컵 들어올리고. 지메시니까. 첼시가 이번에 굉장히 잘 나갔고, 그 다음에 뭐 하르데르라는 선수도 있고, 하여튼 네. 굉장히 또 그 스타 플레이어를 잘 이제 보유한 팀인데 그 안에서도 주전으로 그러니까.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히 18위의 이름을 올리는 올렸습니다. 우리 지소연 선수입니다. 또 앞으로도 이제 다음 시즌에 다음 골오십에는 이제 뭐 조소연 선수, 뭐 이금민 선수 막 이렇게 다 또 랭킹이 또 오를 거라. 이미나. 이미나. 저는 한 10년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유소년 여자 축구 선수 한 쿠키. 쿠키. 쿠키가 쿠키. 쿠키 선수가 10년 안에 예, 10년도 아니야. 7, 8년 안에 골 50에 쿠키 선수가 저는 나올 거라 생각. 저는 쿠키 선수를 실제로 축구하는 걸 봤는데, 와,
순두부 진짜 트래핑.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때까지 7, 8년 뒤까지 골닥컴에서 안 잘리고 있다면 네. 내가 그때 적극 추천 아, 저, 글로벌한테 적극 추천. 적극 추천. 네, 근데 이름도 좋잖아요. 한국기. 한국기. 네. 아. 이게 저희 국기 선수하고 전혀 논의되지 않는 말이에요. 얘기만 하면 엉뚱해. 제가 국기 선수를 되게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꿀스튜디오에서 후원하는 또 월크래프트 2기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아, 또 그 국기 선수 나오나? 아, 그 남자 선수들만 나옵니다. 예. 네, 아, 그래서 그래? 국기 선수는 없는데 이제 제가 협회가 또 킴 매니저로 네, 합류가 되었고 이제 거기 선수들도 잘합니다. 와, 엄청 잘하더라고요. 이제 선수들 공개가 될 텐데 그 선수들도 향후에 이제 골50의 이름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골닷컴에서 함께하는 이제 골50 콘텐츠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오늘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면 골닷컴 코리아 홈페이지 오셔서 이 기사 내용들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